한화테크윈의 1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으나, 아, 잠깐만요. 한화테크윈 차트 좀 킬게요. 한화테크윈, 안 켜졌네. 한화테크윈이 감소하겠으나, 하반기 회복과 함께 장기 성장 기대가 유효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을 좀 기대해야겠다라는 부분이죠. 한화테크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1.8% 빠졌지만, 지금 단기 추세가 상승 중입니다. 단기 추세. 그래서, 아까 전 1분기 영업이 감소하는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미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부분 선 반영되고 장기 성장 가능성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라는 부분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번에 GTF 엔진 사업, 엔진 부품, 그러니까 엔진 부품 사업에서 적자가 좀 반영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는데 자주포라던가 디펜스 그리고 시스템 사업부의 이익 증가, 엔진의 이런 이 감소를 일부 방어해 주겠으나 계절성으로 인해서 1분기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자주포 부문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성장 전환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폴란드 2차, 또 그리고 핀란드 사업 수주에 이어서 인도에 3,600억 원 가량의 이 사업도 수주 확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회복에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부분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라던가 이집트, 터키 사업 이런 것들 수출 협상 중인데 이런 것들 성과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주포가 바로 장기 성장 동력의 핵심 사업으로 한화테크인 보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엔진 부품 사업도 이제 좀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손실을 만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산주 내에서 가장 착실한 이 수주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한화테크의 최대 매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화테크에 오늘 또다시 또뭐 호재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는 아닌데 바로 북한이 오늘 아침 새벽 6시쯤에 미사일을 쏴 올렸습니다. 함경남도 쪽에서 미사일을 한발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소식이 지금 좀 긴장감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사실 식목일이죠. 여러분 식목이라서 4월 5일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이에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행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무 심는 행사 있었는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비상사태가 걸렸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그래서 행사 식목일 행사도 참여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북한 미사일 쏜 것이 이제 한화테크인이 방산주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방산주, 방어 산업, 자주포 산업 이런 것들 보시면은 방산주들의 흐름, 북한이 미사일 쏘면 방산주도 가끔 급등하죠. 스펙호, 빅텍 이런 것들 힘입어서 오늘 약간 흐름이 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방산주한테 한 번의 거대한 흐름이 올 것이다. 라는 점에 힘입어서 한화테크인도 다른 방산주와 더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 거 인터넷 통해 전달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송범선 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에 회귀한다. 이상.